국정원 댓글 부대들의 공격을 받고 제가 저희 선생님 이혜수 선생님을 아, 아직도 좌빨이라 그러고 글도 못 쓴다 그러고 제가 오늘 좀 덤비다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노래 방황의 계절을 첫 곡으로 흡니다. 진영으로 방황했었네 이제 가거라 가시는 거랍니다. 그만 괴롭혀도 되지 않을까요? 이혜수 선생님이 가사를 쓰시고 박강호 씨가 노래 부른 방황의 계절이었습니다. 방황의 계절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아, 다음 곡은 천일 동안입니다. 이승환의. 제가 오늘 방송을 아주 멋지게 해서 선생님한테 바치고 싶습니다. 댓글 부대들이 그렇게 선생님 공격해대도 편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은 늘 혼자 하셨으니까요. 제도권에 들어 계시지 않잖아요. 신영 씨 이 정도 갖고는 끄떡도 안 해. 그렇지만 선생님 너무 진짜 많이 아프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끝까지 그렇게 괴롭히냐고. 작은 실수를 침소 봉대 해가지고 너도 나도 헐뜯 어? 그러냔 말이야 매번. 선생님이 권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선생님이 뭐 문단계에 뭐 높으신 분이거나 이래봐라. 누가 그러겠니? 그지? 참, 어? 너무 가슴 아파. 왔으니까 내가 이쁜 시 하나 읽을게요. 말 이기철. 이 한마디 말에 등을 타고 나는 그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대의 마음속 등불로 피어오른 복사꽃 향내를 맡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귀를 타고 나는 그대의 가슴속으로 들어가 주문해를 강물로 흐르는 그대 마음의 여울물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묵은 상처에 새살 돋고 매일 싸게 첫 햇살 내리는 아침이면 굳게 잠긴 빗장을 열고 그대 빛나는 유리의 말들을 듣겠습니다. 그대 마을 열명길에 오리나무 꽃이 피고 쏟아지는 햇빛의 분수들
지상의 건반을 흔들 때 지붕의 귀화들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창마다 커튼들은 깊이 여민 속치마를 벗을 것입니다. 그대 마음의 얼음덩이 녹을 때까지 백리를 걸어도 안 아픈 말의 발을 딛고 상처나지 않은 몸으로 나는 그대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대 마음속 깊이 묻힌 씨앗트는 소리 들릴 때까지 40개 가을이 낙과 소리를 더불고 맨살로 누워도 춥지 않은 그대의 잠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말이에요, 이기철님의. 신영씨,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겪었던 일들 중엔 아주 작은 일이야. 그렇지만 선생님 너무 많이 아프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까지도 헐뜯고 그러는 게 너무 가슴 아파. 그리를 모셔갈 때는 언제고, 선생님 정말 많은 일 했거든, 화천군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나이 그렇게 드신 분이 술 드시고 한마디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리고 선생님이 사과했단 말이야. 술 먹고 실수했다고. 그랬는데 그 국정원 댓글 부대들이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좌빨이니 뭐 막 헐뜯으면서 똑같아. 옛날이랑 블랙리스트 묶였을 때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신영씨 즐거운 노래 하나 틀어줄게요.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즐거울 거야. 기쁜 일도 함께 하면 슬픈 일도 함께 하고 이 세상에 끝이라도 함께 할 거야. 봄여름이 가던 내 사랑은, 해와 달이 가던 내 사랑은 변치 않으리. 신영씨 우리 그날 몽땅 춘천으로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자.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춘천은 언론에 힘을 보여줘야지. 까불고 있어, 그치? 기쁜 일도 함께 하며 슬픈 일도 함께 하고 이 세상에 끝이라도 함께 갈 거야. 신영씨 노래 하나 신청해봐요. 가던 내 사랑은, 해와 달이 가던 내 사랑은 변치 않으리.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나에게 해인이 있다면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버스 하나 대절해야지. 우리 기자들 다 탈려면. 그러면 신영 씨한테 어떤 인연 하나 틀어줄게요. 신영 씨, 이거는 내가 여기 피북하면서 패친 맺은 그
스님이 쓰신 가사래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내 방송에서 아주 많이 틀었어요. 한번 들어봐요. 샤방샤방 틀어줄게요. 골짜기 가마 내린 해오름에 잠자리 몰래치는 밤새워 물수제비 뜨던 기억 마음속 깊이 고이 새기며 아마도 잠시 잠깐 잘했다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선생님 보고 좌빨이라니 뭐 글도 한 줄 못 쓴다느니 이런 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응?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는 작은 실수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본인이 사과도 했어. 그런데 있잖아 신영 씨 옛날 같으면 그렇게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한마디 하면 다들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어 그런 거 아니니? 그 신영 씨 인터넷 기자 협회장한테 연락해 보도 쫙 내보내게. 어떤 인연이었기에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그러면 신영 씨가 신청한 샤방샤방 나연님도 하나 신청하세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누구나 사랑
나현 씨 나이가 안 들을래. 나 계정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있잖아. 나현 씨? 나 이거 잘려. 나 계정 지금 3개 정지 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는 2008년도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잘렸던 것 같아. 나현 씨 다른 거 해줘요. 까불다가 또 정지 먹을 뻔했네. 그리고 하이네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내가 그 단식하고 나서 술을 못 마셔요. 먹으면 한 모금만 먹어도 아직 지금도 내가 요거 지금 요만큼밖에 안 마셨는데 얼굴 빨개졌잖아요. 못 마시게 됐어요. 단식하고 회복식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 근데 사람들이 봐서 못 먹겠다. 사랑이 지는 이 자리. 난로 꺼졌어. 난로 틀었어. 갑자기 그냥 단식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 거예요, 단식은. 근데 제가 열흘 동안 밥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 그냥 건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명현현상 이런 게 한 개도 안 왔어요. 저 오늘 약간 흥분 상황이에요. 자제가 안 돼요. 아, 신영 씨 안 해도 돼. 신영 씨 얼마나 예쁜데 단식하냐. 너무 예쁘고 귀엽더라. 주머니 너 갖고 다니고 싶어, 신영 씨는. 신영씨 매일 술 먹는다고? 신영씨 나이 들은 아줌마가 누가 이쁘니 네가 이쁘니 내가 이쁘니 그러면 애들이 웃는데 구별이 안 된대. 다 아줌마 아니면 할머니래요. 그리고 다음 곡은 김범수의 끝사랑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보고 헬스카다 그러면 나연님 다른 사람들이 욕해요. 제가 뭐 헬스카입니까? 솔직히. 단식할 때나 안 할 때나 저는 엄청 건강해 보여요. 신영씨 그렇다? 방송 있잖아. 오래 같이 하면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아 매일. 그리고 정주 들어. 그죠? 그것도 무섭더라. 근데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신영 씨 요즘 힘들지? 말하지 말. 그런데 있잖아. 나중에는 휴가를 너무 자주 와서 너 또 왔니? 이런 말 하게 되더라고. 뭐라 그랬지? 울게 시간이 가더라고. 나도 큰아들 보내놓고 내가 혼자 있으면서 보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 근데 나중에는 내가 면회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 추억만 주니까 웃어보려고 안간 힘써봐도 밥 못 나가도 남들은 편지 이렇게 받는데 한꺼번에 출력해서 갖다 준대. 근데 자기만 못 받으면 어떡해. 나 그때 한번 울었어. 엄마도 편지 많이 쓰지만 애들 군대 보내면 아빠들이 편지 쓰나 봐. 근데 우리 애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어. 아빠가 무뚝뚝했어도 내가 군대 왔으면 편지 한번 써줬겠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편지를 그렇게 매일매일 써줬는데도. 그래서 나 그때 울었다? 좋죠? 아니 나이가 들면 눈물이 없다는데 나는 이렇게 울컥울컥 눈물이 자꾸 나오지. 아 신영 씨처럼 내가 애를 군대 보낸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 강지가 내 방송 듣고 있어. 왜 그러지? 5층인가? 아, 그 다음에, 콧물도 나오네? 이거 들어봐요, 신영씨, 나연씨. 사랑하지만, 내가 정말 잘 못해.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어. 내 맘도 모르게, 그런 너의 괴로움. 나는 잘 안 울었었는데 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잘 울어본 적 없어. 근데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울지, 안 울지 말고 울어. 많이 울어, 알았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신영 씨?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뭉쳐서 힘을 모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며 부질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남기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깔보는 거잖아요. 권력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들리시나요?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내일 또 서울 가야 된다. 그거 책 나온 거 샘플 보러. 아, 그래서 아, 선생님은 아궁 지우가 전화가 왔었네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또 신영 씨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나연 씨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를 엔딩곡으로 할게요. 같이 들어요.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켜내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세워라 믿겨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니까 좋은 나인데 밤, 이쁜 밤, 아름다운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인사해 주세요. 득필님 우리 이제 안녕하는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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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굿나잇.